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제1회 전기기사 기출문제예요. 자, 회로비 제어공학에서 회로가 열 문제 나왔어요. 그 회로이론 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 문제죠. 그죠? 네, 우리가 반사파 전압. 반사파 전압 ER은 기본식은 부하 임피던스 ZL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 Z0 분자가 부하 임피던스 ZL 마이너 특성 임피던스 Z0 요 차이를 말하는 거야. 여기에 입사파 전압. 자,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에 주어진 부하 임피던스가 1200이고 특성 임피던스가 400이에요. 분모도 1200 플러스 400이 되겠죠? 곱하기 입사파 전압 20kV. 자, 이거 몇이에요? 1200 마이너스 400, 800, 1200 플러스 400, 1600. 즉, 얘는 0.5니까, 10 나오죠, 10. 상당히 단순한 문제, 그죠? 이 정도면. 10kV.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림 같은 H형. 자, 이 문제에서 H형이라고 주어졌는데요.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이 회로 갖다가 좀 변형시킬 필요가 있어. 뭐냐면, Z형과 Z4가 있는데, 그죠? 자, 요 2차적 생각하지 않고 얘만 보시면 얘가 무슨 연결이에요? 1차적으로 I1이 이렇게 흐르면 Z1, Z3, Z1이 Z4가 이게 전부 다 직렬이잖아요. 따라서 요 회로를 밑에 있는 Z4를 위로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직렬이 돼갖고 Z1 플러스 Z4가 되는 거죠. 밑에 있는 Z4를 딱 위로 올린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얘도 또 이렇게 옮길 수 있어. 왜? 1차적 무시하면 2차적 전류는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도 직렬이 되는 거야. 따라서 2차적 여기도 Z2 플러스 Z5. 자, 이렇게 회로 변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간에 Z3는 무방하니까 Z3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변형했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T형 회로가 되는 거죠. T형 회로. 자, 그랬을 때 문제 뭘 구하라고요? A는 출력계 방식 전압이득 A값 구하는 거야. 자, 우리가 A값 구하는 기본 공식 있죠? 그죠? 1 플러스 Z3분의 Z1. 그죠? 에.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Z3분의 그다음에 Z1. 근데 Z1인데 아까 했던 Z4를 갖다 올렸잖아요. 이게 전체가 Z1이 되는 거죠. Z1 플러스 Z4. 자, 그래서 얘는 통분하게 되면 Z3에 Z3 플러스 Z1 플러스 Z4로 우리가 식을 갖다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물론 B 값하고 C 값하고 D 값도 구할 수 있을 거죠. 근데 이 문제는 A 값만 구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라플라스 변환 문제죠. 그죠? 라플라스 역변 알아라. 자, 문제 주어진 원식이, 그죠? FS 값이 그대로 적어볼까요? S에 가로에 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 그 다음에 위에가 2S의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3이야. 이 라플라스 역변환 문제는요, 기본적인 수학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그죠? 자, 요 식은 일단 분자 2S의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놓고, 분모. 가로 밖에는 S 그대로 놓고, 요 가로 부분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그죠? S 플러스 1, S 플러스 3. 곱해서 3 나오고 더해서 4가 나와야 돼. 이렇게 변환되겠지? 자, 얘는요. 얘는 부분 전개하기에는 곱의 형태를 갖다가 합의 형태로 펼쳐버리는 거야. 전개가. 그러면 S분의 A. A 값은 아닌지 몰라요. 찾아야 돼. 그 다음에 S 플러스 1분의 B. B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3분의 C. 자, 이렇게 부분 전개해서 라플라스 역변을 할수 있어야죠. 자, 그럼 여기서 A 값은 A 값 찾아야 되니까 A 값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A 값 구할 때 원래 있는 식하고 여기는 A 밑에 있는 식하고 약분하면 나머지가 원래 있는 식에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3. 그 다음에 위에가 2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S에다 뭘 대입해야 돼요? 0을 대입해야죠. S에 0을 대입하면 얘가 0 되고 0 되고 위에 분자는 마이너스 3. 0 되고 0 되고 밑에가 분모가 플러스 3 나와요. 그럼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자, 그 다음 B값은요. B값도 마찬가지. 요식과 원래 있는 식하고 약분해. 그럼 어떻게 돼요? S에 S 플러스 3 남고 분자는 2S의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3 되겠지? S에다 뭘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0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B값을 찾게 되면, 대입해서 찾게 되면 B값이 1 나와요. 그죠?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값은요. C값도 마찬가지. C값 밑에 있는 요식과 원래 있는 식을 약분하면 S에 S 플러스 1, 그 다음에 2S의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3 나와. S 이퀄 뭘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죠. 그럼 여기다가 S에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C값을 찾아오면 2가 나오죠. 즉, 지금 구했던 거. A값은 몇? A값은 마이너스 1. B값은 몇? B값은, 뭐죠? B값은 1. 그 다음에 C값은 몇이죠? 얘는 2야. 그러면 요식을 갖다 라플라스 옆에 넣으면 돼. 따라서 라플라스 옆에 넣게 되면 FT는, 자, 이거는 단위계 함수잖아요? 옆에 넣으면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얘는 지수함수잖아요. 얘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2 써놓고, 2는 상수니까 써놓고, s 플러스 3분의 1은요, 지수함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3t가 되겠지. 자, 요 3번 문제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기본 지식만 알고 있으면, 한 번쯤은 풀어볼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보다 더 쉽네. 그죠? 영상전류. 자, 일단 요 문제에서 영상전류 I0 구하는 거니까, 영상전류 I0 식이 나와야죠. 그게 뭐죠?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이거 말고도 정상전류, 역상전류 그 식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것도 같이 복습해 두시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평형이라고 써, 평형. 이거 해석법이 두 가지예요. 그냥 이거 수식으로 풀기 싫으면 지금 3상이니까 A상, B상, C상, IA, IB, IC.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대칭 평형이니까 영상전류는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대칭이니까 영상전류는 0이 돼버려요. 합성하면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아니면 수식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싶다면 3분의 1에 A상 IA를 기준이 되는 거고 B는요. IB는 A제곱에 IA. B는 A에 비해서 A제곱이잖아요. C는 A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따라서 IA 기준에다가 IB는 A제곱에 IA라고 써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IC는 뭐가 돼요? IC는, 여기 있는 IC는 A상에 비해서 A 차이가 나잖아요. 얘는 A제곱 차이 나는 거고, 따라서 IC는 A의 IA다. 따라서 얘는 A의 IA 되니까. 자, 이거 정리하면 3분의 1에 IA, IA, IA 공통이야. 밖으로 빼내보면 가로 안에 뭐 남아요?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산자 성질, 1 플러스 A 플러스 A제곱 뭐시죠? 이거 0이잖아. 따라서 이 자체가 0이 된다는 얘기죠. 답은 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벡터로서 풀 수도 있고 수식으로 전개해서 풀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에 0.